EVX를 충전을 지금 집밥을 먹이고 있네요. 자, 집밥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이 케이블 따라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충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EVX 전기차 충전하는 방식 아주 쉽고요. 별도로 전기를 외부로 따서 또 쓸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소비자분들이 차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건은 이렇게 집밥 먹고 외부에서 쓰는 전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한다면 더 빠르고 고용량을 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재고가 많이 생산해서 많이 있으니까 출고가 좀 빠르다는 정보를 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EVX 빠른 출고 원하시면 여기 천안 동남대리점에 1등 업체예요. 전국 문의하셔서 좀 정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EVX 들어왔고요. 주행거리에 대한 범위, 속도에 대한 것. 지금 현재 배터리가 65% 있고요. 그죠? 그리고 휴식에 대한 알림 범위고 커피 모양 나오죠. 그죠? 제가 이 계기판부터 좀 보여드린 이유는요. 시인성이 많이 좋게끔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본넷에 보시면 이제 파워돔이에요. 약간 굴곡이 조금 매우 도드라져 있어갖고 차가 커 보입니다. 운전자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준 요소가 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속도에 대한 범위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주행 중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계기판의 어떤 모양도 취향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주거나 이렇게 히팅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지금 스타트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에 대한 범위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선에 대한 범위 넘나들을 때 안정성 있게 최대한 유지를 해주고요. D컷입니다. 타고 내릴 때 편안하고요. 자, 여기 미드 장치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양성이 있겠지만 쌍용 핸드크림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공조기에 대한 범위 이렇게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이게 은은하게 잘 표현됐고 핸들 히팅 뭐 웬만한 히팅 열선 같은 거 다 조절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EV 모드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현재 남은 배터리 잔량을 비롯해 갖고 우리가 좀 사용하고 인지하기 쉽게끔 전기차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얘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그걸 구분하고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충전 설정에 대한 범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약간 오렌지 컬러 같은 게 나오는데 포커스 나갔다. 보기엔 편합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차량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것들 전방에 대한 것이 이제 충돌의 어떤 위험이 느껴진다. 이거를 느리게 보통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차선 안전 설정 긴급 조향 보조 긴급할 때 핸들 조향 장치 돌려주는 거죠. 이런 기능까지 있어요. 경고음에 대한 것들도 크고 끄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 노멀한 거냐 컴포트한 거냐 다이나믹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운전 주의 경고, 앞차 출발 경고, 앞차가 출발했는데 출발 안 하면 경고를 해주고 안전거리 경고도 해주고 이런 게 좋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기능들이 워낙 많고 훌륭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재밌게 EVX를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글 방식입니다. BMW에서 사용했던 파킹이고요. 요거를 톡톡톡 해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수납 공간이에요. USB랑 시거잭이 있고 아래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골드 컬러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크기도 보시고 이쪽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 비상등 위치 가운데 센터로 떨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수납 공간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 골드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시 시동을 꺼볼게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는 내연기관의 사용 방식하고는 다르게 회생제동의 난이도와 범위를 적용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고 자, 여기 비상 탈출할 때 쓰는 이 키트를 제공을 합니다. 얘가 지금 충전되어 있나? 아래쪽에 있나 보다. 이거를 꾹 누르면 방전된다고 충전해야겠다. 얘가 이제 후레쉬도 되고 비상시 SOS 깜빡이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점등 방식이 표현이 되고 여기는 안전벨트 끈을 끊는 거고요. 요건 유리를 톡 깨는 거야. 그리고 얘는 자석입니다. 차체에 지금 여기 차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얘가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안 나. 요 홈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별도로 뭐 사면 되지 않냐 싶은데 기왕이면 순정으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오돌오돌하게 직조가 좀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고 플라스틱 내재는 이제 우레탄이지만 느낌은 좋습니다. 여기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고 이쪽으로 송풍해서 김서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백미러가 화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 징수 블랙박스 달려있고 여기는 모두 LED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다 선바이저 비롯해서 모든 범위가 블랙 컬러라 때가 안 탑니다. 카드 꽂을 수 있고 거울 들어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가죽이고요. 그리고 타고 내릴 때 진입에 대한 게 도어가 더 많이 개방이 돼서 굉장히 쾌적한 범위를 갖춰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2열은 지금 폴딩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블라인드가 있어요. 아무래도 옵션이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열선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폴딩을 해 놓으니까 이만큼 평상이 되죠. 완전 평상에서는 조금 손해는 있지만 더 평상을 하고 싶으면 토레스 벤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간이 여유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런 가방이 있어요. 이걸 열어볼게요, 제가. 이걸 열어서 자, 이 케이블로 충전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빼볼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충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충전 마개도 따로 있고 이렇게 마개 해서 이쪽으로 내려갔구나. 대부분 쓰고 그냥 막 넣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해갖고 이게 또 방수 처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눌러갖고 이렇게 껴서 이렇게 보관하면 되는 거죠. 또 마개 빼서 꾹꾹꾹 이렇게 해서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케이블이니까 이거 없는 차도 있더라. 야, 그 얼마나 한다고 그죠? 전기차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쌍용 로고를 함께 씁니다. 가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더 들어서 이 러기지 보드도 탈부착이 또 가능한 범위가 돼서 수납 공간에 최대한 용이성도 있고 이쪽도 폴딩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밀고 그러면 완전 평상이 되는 또 범위도 있습니다. 시크릿 커버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전동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다 LED야. 근데 그 LED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일단 전기차는 EVX는 옵션 자체가 좀 풍족합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을 생각하셨던 범위 내에서는 얘가 한층 더 위고 성능도 더 위급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스마트 키를 갖고 있으면 이거 눌러서 띡띡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셔도 상당히 매력적인 범위도 있고 등받이를 이걸 다시 세워볼게요. 제가 앉아보고 공간적인 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많이 넓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닫을 때 진짜 여유 있게 장거리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실내가 여기가 이제 다 LED로 조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후석의 테이블입니다. 후석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도 꽂아서 쓸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제 거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띄워놓고 이 그림도 보면서 영화도 보면서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는 되죠. 근데 세로는 이렇게 기대면 되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됐다. 네, 근데 세로보다는 보통 영화를 보면 이제 가로로 되니까 하나 세로 놓고 하나 두고 이렇게 톡도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물건이라고 보여지고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얘가 심지어는 무게가 10kg를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토레스 EVX에서 제공하는 요거는 국내 패밀리 SUV 같은 게 있어요. CUV, 크로스 유틸리티 바이클 뭐 그런 차량에 비하면은 정말 실용적 있는 후석 테이블을 제공을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얘가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밀어요. 밀고 이렇게 내리면 돼요. 요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켓이 있고요. 포켓도 뭐 핸드폰 충분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한번 또 이동을 해보면요. 가운데가 여기가 턱이 조금 있는데 그리 높은 건 아니야. 그 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모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열에서도 이렇게
이쪽 빡빡하구나. 새 거라 C타입 C2C 케이블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송풍구의 방향 좌우 상하 그죠? 그리고 에어백 들어가 있다는 표시가 있고 워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뒤에서 상석으로 좀 앉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밀어볼게요. 제가 끝이다. 그리고 자 갑니다. 어우 많이 넓어요. 이렇게 됩니다.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놔도 될 정도로 말이죠. 진짜 넓어요. 와, 이 정도 이렇게 진짜 정말로 넓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되나 또 얘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딱 걸리는 체결되는 범위가 딱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테이블까지 내려서 쓰면은 와 진짜 리얼하게 찐 의전용처럼 쓸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다시 내려서 닫고 좀 앞에도 타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게 좀 독특한 게 헤드레스트 범위인데 여기도 심지어는 핸드폰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독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컵홀더도 리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열선도 있고요. 블라인드 또한 존재하니까 부족함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2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뭐 트렁크 보셔도 여유가 있고 도어도 많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토레스가 대박 난 거예요. 진짜. 어때요? 이렇게 한번 보셨죠? 토레스 EVX는 지금 각광받고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아무래도 다른 전기차 대비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 가성비가 무엇보다도 월등합니다. 전비도 뛰어나고 연비가 내연기관이라면 전비는 전기차의 연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모를 감안하셨다면 타는 동안은 손해볼 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훌륭한 옵션을 갖고 있는 EVX를 한번 살펴봤고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